뭐 이제 거제부터 제가 이제 처음 산란 문의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거제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남해가 지금 제일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멀지만은 남해까지 왔습니다. 뭐 부산도 지금 뭐 시작된 지가 거의 한달 정도 돼서, 물론 부산을 가도 되는데 그나마 효과를 좀 빨리 보고, 멀리 왔지만 빨리 잡고 가려고 지금 남해. 여기가 지금 월포방파제. 이곳은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와서 낚시를 해보고, 이제 5년 만에 지금 다시 처음 오는 건데,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여기가 지금 제일 핫하다고 해서 일단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올해는 원래 산란해기를 그렇게 즐겨 하진 않아서 최소한도로 이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한세 번? 지금까지 오늘까지 포함하면 네 번인데, 세번 정도 나갔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 돼지포 가서 일단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미성 밑에 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문동에서도 성공을 했는데, 이게 웃긴 게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씨알이 줄어들어서, 지금 제가 산란 이제 한지 보자, 6월 초에 내가 잡고 지금 이제 20일 정도 지났으니까, 큰 놈이 안 나오고 혹시나 또 씨알이 확 줄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고, 고기를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진 않습니다. 있네요. 있네요. 물이 바깥으로 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혹시라 싶어가지고 계속 저쪽으로 노렸는데, 역시나 물어줄로 물어주네. 제가 지금 순놈. 쓴놈이네. 펼치 봐라. 2kg? 될까 말까? 2kg 안 되겠는데. 다리가 조금 가늘죠? 다리가 조금 더 뚱뚱해야 돼. 한 1.8, 1.6에서 1.8 사이 되겠다. 어떤 컬러로 잡으신 겁니까? 적색에 오렌지와 빨간.
일단 컬러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여기 지금 방파제 끝으로 물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거든요. 예. 방파제 코뿌리 쪽으로. 네, 코뿌리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쪽에 던지다가 저쪽에 던지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당겨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아 지금 물이 밖으로 빠져 나가구나 싶어가지고 이쪽에 계속 노렸어. 그래가지고 쪽. 너 집에 갈라, 집에 가자 갈라 했는데. 집에 갈까요? 아, 돼. 어, 한번 더 뜯어보십시오. 한 30분만 더 뜯어보는데. 입질 상태를 좀. 입질 상태요? 예. 뭐, 이깔 펀치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라인을 쭉 당겨가는. 라인을 쭉 당겨가길래, 아, 고기가. 물었구나 생각해서 챙기를 했어. 일찍 좀 시원하게 가져갔습니까? 그래 뭐 시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라인을 당겨가는 그런 입질이니까 뭐 지금 뭐 이 시기에는, 산란 시기에는 그나마 좀 시원한 입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쪽 펀치는 없었어요. 이쪽 펀치는 없고 그냥 스물스물 당겨가는. 저번에 왔을 때도 뭐 그때도 이제 저거랑 비슷한 놈을 한 마리 잡았을 때도 그 입질 형태는 그냥 라인을 싹 가져가는 그게 다였고, 그러한 다음에 또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0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 더 던져보고 난 다음에 딴 놈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서 그냥 그때는 철수했어요. 지금은 이제 저거 잡고 이제 또 앞놈이나 또 다른 놈 들어온가 싶어가지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한 10분만 더 해보고 거기 안 나오면 이제 철수해야죠. 그 오전에 왔을, 아니 아까 왔을 때는 네. 그 잘피가 없었잖아요. 네. 그 지지난주에 왔을 때 있었는데, 지지난주도 잘피라고 보다는 몰이 좀 있었는데, 몰이 저쪽에만 좀 있었고,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류가 이제, 요렇게 이제 밀어주는, 바깥으로 이제, 외항으로 이제 밀어주는 조류가 있길래, 원래라면 저 가운데서 낚시를 하다가, 조류 보고 점점점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 위치에서 또 잡았어요. 그때는 노을이 좀 있어서, 저 파도가 저 방파제를 조금 막아주면 아무래도 요 산란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알을 뭐 보호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거 바깥보다는 저 방파제가 조금 막아주는 그런 위치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저도 이제 그때는 처음 왔기 때문에 조류 상태나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는데, 그때 경험으로 오늘도 조류가 저쪽으로 떠나가면 거기가 뭐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해서 똑같은 저 조류 뻗어 나가는 거에 이제 조류 태워서 그래서 이제 잡았다. 입질받은 지점은 거의? 거의 진짜 멀리 탈퇴하고 착수하고 바깥으로 좀 더 흘러서 제가 한 5번 정도 액션을 넣었는데 그때 이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0.5를 지금 쓰고 있어서 일부러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등바람 상태라서 아마도 한 60m 이상 나가지 않았을까 볼지. 그래서 뭐 입질도 뭐 바깥으로 나가는 조류에 뭐 캐스팅 위치 뭐 비슷하면 한 6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뭐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질 받고 데려오는데도 한참 걸렸다. 그런 걸 보완하면 아무래도 여기는 너무 아픈 실로기 때문에 최대한 좀 멀리 던져줘야 돼.